안녕하십니까. 플래툰 매거진 김찬우 기자입니다. 저희가 5월 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기획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에 에어소프트 건들을 직접 개조하시거나 아니면 커스텀 파츠를 만드시는 게이머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의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어떤 디자인을 반영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과물을 1년치를 모으면 나중에 이걸 컨테스트를 해서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아서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이런 기획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첫 탄으로, 팀더37 벙커의 김준영 님을 모셨습니다. 김준영 님께서는 최근에 국내 모 커뮤니티에서 토이스타 K2용으로 제작이 된 레일과 커스텀 레일, 그러니까 스톡을 만져서 꽤 화제를 모으셨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레일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어떤 디자인을 반영을 하셨고 어떤 거를 고려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여기 맨 처음에 있는 거는 프로토타입 3 버전으로 제작된 K2 RIS고요. 이 프로토타입 3 버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큰 특징은 이 PQ와 조준경의 레일의 위치가 특징적인데요. 이 PQ를 장착하고서 조준경을 장착할 때 조준을 할 경우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나왔던 K2 레일 같은 경우는 PQ랑 이렇게 조준경을 장착을 하게 될 경우 조준점과 그렇게 겹쳐지게 돼가지고 조준을 하는데 많은 그 시야 방해도 있는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PQ를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조준경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위쪽으로 설계를 한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 3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자세를 그 구현을 할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먼저 그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C 클램프 포지션을 매우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C 클램프 포지션을 할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또 C 클램프 포지션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수직 손잡이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토타입 3에 대해서 그 써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C 클램프 포지션을 하면서 이 PQ만 장착을 하면은 상관은 없기는 한데, 후레쉬를 장착하고 듀얼 스위치를 설치하게 될 경우, 듀얼 스위치는 보통 상단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게 될 경우, 이게 상단이 조금 손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너무 높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엔락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따로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좌우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 상단 쪽으로 그거 장착을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원하는 위치에 장착을 해서 사용 못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한게 바로 프로토타입 4 버전입니다. 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3D 프린터로 레일을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실총용 이제 액세서리를 만드시는 그런 업체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일을 최대한 도로 이제 확장을 시켜서 지금 멜빵고리를 완전하게 덮는 디자인으로 가거나 최대한도로 레일을 끝까지 가름새까지 연장을 시켜서 어떤 과학 장비의 운용 시에 간섭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준영님께서 요 정도의 스페이스를 네. 지금 요렇게까지 커버를 끝까지 늘리지 않으시고 요 정도의 스페이스를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끝까지 덮는 레일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 확장이 더 되고 더 앞으로 전진을 해서 간섭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첫 번째는 국방 규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쪽에서는 이 앞쪽 슬링과 이 슬링 쪽을 거의 그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설계를 요청을 한 그런 규정이 있는 거를 제가 접해 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리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이거 데드 파츠라고 해가지고 약간 데드 스페이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파츠, 이 슬링을 이거 안 보이게 하고 이 RIS를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이 멜빵고리를 부품은 있긴 있지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데드 파츠가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또한 이렇게 설계돼서 나온 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파츠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 존재를 그거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데드 파츠가 생기지 않게끔 또 국방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다른 레일들과 다르게 이렇게 공간을 주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국방 규격을 이제 염두에 두셨다고 하신 말씀은 네. 혹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네. 주장님께서는 실총용 파츠를 생산하시겠다는 의도나 어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에어소프트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쪽에서 괜찮은 반응이 보이고 그러면은 추후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 실총용으로도 한번 그 도전을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